많아요. 하나 더 드릴까? 안녕하세요. 수증기통에서 불 연출한 인테리어 제품입니다. 이거는 열을, 온도를 뭐. 네, 온도는 전혀 없고요. 그냥 인테리어용. 인테리어용. 수증기만 나오는. 네. 1.5m가 있고 모듈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가능해요. 그거는 얼마? 네. 300만 원 정도. 300만 원이요? 800. 제일 긴 게 800. 1.5m요? 네. 820만 원. 아, 난방은 안 되대. 날로 보려고. 제가 바꿀게요. 예예. 아, 네. 일반은 가마솥 하나 입고 싶어? 이제 그 유광이 나냐, 아니면 무광이냐. 네. 유광이 나는 걸 폴리시라고 그러고, 아, 네. 이제 이런 것을 매트. 근데 매트도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민무늬가 있고, 네. 이렇게 좀 뭔가 굴곡이 좀 있거든요. 이건 터키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아니, 저 인도예요. 인도. 아, 인도였어요? 네. 종류는 사이즈는 뭐 600에 600, 600에 1200부터 1600, 1.6m에 3.2m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얘가 주방 상판을 만약에 위로 통째로 올리면 가공도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은 된다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러니까 수전 뚫고 개수대 뚫고 이렇게 가공이 다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싱크대가 있고 벽이랑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가 같이 또 제안을 드려요. 여기는 보통 스포티가 들어가고 여기는 구찌가 들어간 디자인. 근데 이거는 또 아마 찾으시기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부티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건설사에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 업체가 있잖아요. 네. 여기는 단가가 뭐 상중하 중에서 어디쯤에서 하는 거예요? 하 정도. 상중하 중에 하. 네. 가격대로? 네. 이게 가격이 제일 비싼 게 이태리, 스페인이거든요. 네, 네, 네. 거기 이태리, 스페인이 제일 비싸고 제일 먼저 시작했고, 네. 디자인을 저희 선점하다 보니까. 근데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중국하고 인도가, 네.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중하 중에 그래도 가격대로는 하로, 네. 하로 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게, 네. 시공비가 만만치가 않고 가공비가 만만치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정확한 단가를, 네네네. 못 드리고. 그래서 가장 편한 거는 그냥, 네네. 이것만 납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서 가공해가지고 시공 가공을 해드릴 수 있는 홈페이지 보시면, 네네네. 저희 시공 사례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원래 대로. 일단 이런 식으로 색깔은 좀 원하시는 색상으로. 텍스처는 이렇게 거친 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부드럽게도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거 자체가 유럽미장 느낌이 나오려면, 네. 텍스처 느낌이 있어야 돼가지고. 17m 작은 건 5m짜리. 비금속 패널 23mm짜리 비금속 패널 깔아둔. 국내에서는 비금속 패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금속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네. 부식이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줄눈 마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패널과 패널 사이에서 물 들어갈 일도 없고, 벽체에서도 그냥 패널로 붙인 다음 실리콘 마감하는 게 아니라 패널과 패널 사이는 이렇게. 패널과 패널 사이 아래쪽에 프레임이 먼저 깔리고요. 네네. 요 안을 외장 패널용 실란트로 꽉 채워버려. 보통 창틀 마감할 때 쓰는 거거든요. 네네. 꽉 채워버리고 뚜껑까지 덮어서. 비 오는 날에 일자 드라이버로 확 뜯어도 물이 안 들어가요. 이쪽으로. 이건 비금. 시멘트 위에 그냥 이거를 깔아서 방수를 해버리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건식 방수예요. 물은 이제 위로. 발코니를 이렇게 얘를 깔면, 네. 이게 실어서 여기 위에다가 마감을 더 해도 되고, 뭐 인조잔디를 얹으셔도 되고, 뚫지만 않으시면 돼요. 뚫는 것만 안 하시면. 네네네. 옛날에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거랑 단가가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로 따지면 2배 정도 차이 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펜을 올리는 게 더 좋아요. 위에다 액체 방수를 발라버리면 떠요. 이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펜을 올리면 저희가 에어벤트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안에서 발생되는 결로라든지 습기가 다 빠져요. 그래서 안 바른 상태에서 그냥 바로 페놀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설계가 끝난 단계면은 방수를 빼버리세요. 미장만 한 상태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리점 시공이 없는 게 네. 혹시라도 날림공사일까봐 무조건 본사 시공. 좋은 거네요. 네네. 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열어주세요. 네. 제 번호 불러줍니다. 아, 이게 안 써요? 예. 아예 이렇게 화면이 화면처럼 아예 나오네요?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네. 이 몰타를 저걸 대가지고 여기다 집어 넣는 거예요. 마당에 만약에 정원에 하면 네. 어느 정도 이게 버텨요? 저희 기본적으로 25년 저희가 보증을 해요. 25년 보증. 네. 제가 다녀도 상관없고요. 이게요? 네. 네. 시간당 1800mm 비가 와도 지금 다 빠지는 거예요. 밑으로 배수가. 네. 그러면 얘네 이것까지 세트겠네요. 얘네 같이 메꾸는 것까지. 예. 다 이제 요거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네. 안에 이제 바인더가 같이 들어있어요. 네. 이 바인더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딱 섞어가지고 이제 이 비비는 드릴 가지고 그거 비벼요. 비빈 다음에 여기다 다 타이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시공을까지는 안 해주시는 거고 판매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얘가 이 컨디션을 계속 유지해요? 시간이 지나도 이 컨디션을 계속 유지를 해요? 예. 약간의 탈색은 되는데 네. 요게 지금 시공 요건데 한 2년 후에 찍은 거고 요거는 5년 후에 찍은 거거든요. 요건데 네. 거의 변화가 없어요. 뭘로 만든 거예요? 아, 그 대나무를 압축해가지고 만든 대나무. 예. 그 뒷면에 가면 또 데크 다 있거든요. 아, 이런 모양 데크도 있다. 요거 그러니까 아, 내가 재밌다는 공구. 그러니까 와, 오, 얘 봐라. 오, 뭐야, 쟤. 오, 뭐야? 이게 원래 미네랄이? 줄눈이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여기 바닥이랑 벽이랑 저희 미네랄 느낌인 거예요? 저희가 접착 시공으로 진행이 돼서 타일 느낌이 나네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이즈도 일부러 약간 타일처럼 네. 810에 405거든요. 장발은 나무잖아요. 네네. 저희는 실제로 천연 광물을 써서 미네랄 코어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물이라는 거는 돌가루인 거네요? 오이랑 또 달라요. 오이랑 또 달라요? 얘가 강마루랑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죠. 가격이요? 네. 아, 가격은 이제 강마루 정말 요즘 그 유명 브랜드 그 비싼 제품이랑은 거의 차이 안 나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얘 평당이 얼마라는 거예요? 평당 소비자가가 18만 원. 18만 원? 네, 시공이랑 부가세 포함해서. 포함해서요? 네. 아. 타일이요? 아, 그러니까 나무인데 바닥이 나무인데. 이게 나무야? 아니 얘야 얘. 걔는 딴 애야. 나무는 이게? 어 나무인데 위에 강모를 붙여가지고 타일 느낌이 나는 거야. 나쁘지 않아요? 어 얘 나쁘지 않아요. 그럼 얘는 줄눈 시공이에요? 얘는 그냥 클릭 시공 끼워 맞춰서. 아, 네. 시공 사례랑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다 고치한다라고 하시면 얘도 병랑인가요? 예, 4개가 다 병랑이에요. 관계가 없는 일단 저희 이렇게 큰 거를 이런 긴 버너 타입도 있고 요거 이제 빌트인 하실 수 있는 요 틀도 나오고 아니면은 만약에 뭐 집을 지으신다거나 하시면 요 버너만 구입하셔서 버너 매립하셔도 되고. 버너라는 건 저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버너만 얼마 정도? 버너가 400만 원 중반대. 400만 원 중반이요? 이 난방 효과가 어떻게 좋나요? 얘 같은 경우는 벽난로만큼 따뜻해요. 아, 네, 하나만 요거 하나만 하셔도. 얘 에탄올 얼마큼 넣으면은? 아, 얘가 지금 에탄올이 저희가 여기가 이제 9리터 들어가면 보통 한 12시간 정도 타니까 리터당 보통 한 3,5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장작보다 쌉니다. 아, 제가 다 해봤는데. 아, 장작보다 싸요? 네, 장작보다 싸요. 아. 네, 연료 자체를 그래서 꼭 그 바이오에탄올을 쓰셔야 되는데요. 바이오에탄올은 식물에서 추출한 알코올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내에서 이렇게 태우셔도 유해가스나 분진이 없는 인증받은 연료예요. 아, 얘네 같은 경우는. 네. 마당에 뭐 비 맞아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버너 스타일 자체가 뚜껑 자체가 비가 오면 빗물이 흐르도록 돼 있어. 비가. 그리고 이런 데 보시면 구멍들이 있어가지고 물이 밑으로 다 빠집니다. 저런 애는 얼마 정도예요? 얘는 290. 감사합니다. 이게 네. 친환경 마루고요. 아 벨기에 마루예요. 네. 얘가 그러면은 돌도 아닌 돌은 아니면 나무예요. 아 나무에다 저 페이퍼예요. 페이퍼. 아 저희가 페이퍼로 7겹이 여기 위에 들어가서 네. 네. 얘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앞놈하고 속놈이 돼 있는데 얘가 서로 맞물리면서 지금 여기에 아무런 접착제도 바르지 않아요. 아. 이 자체로만도 클릭이 완벽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이 공법이 전 세계 특허가 저희만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미장된 위에 그냥 폰도 없이 이걸 깔고 위에다 이걸 네네네. 얘를 깔면은 이동하기 편하죠. 뜯어가지고 그냥 가면 되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쓴다. 네, 그리고 얘는 소음을 22dB까지 줄여줘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마루예요. 똑같은 건데 대리석 위에 깔고 얘를 깔았을 때 22dB 줄였어요. 네. 반응들이 엄청 와 이것도예요? 예, 여기도 다 아 그래요? 다 원목 마루에서 비교했을 때 원목의 장점만 가져온 거예요. 아, 단점을 없애버린 거 원목. 얘가 하이브리드가. 금액 차이가? 금액 차이가 저희가 가성비로 보면은 만약에 하이브리드가 원목이 100이라면 얘는 가성비로 보면 한 6, 70 정도? 컬러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얘도 이렇게 그럼 4개의 한 칸인 거예요? 얘도 이렇게 요런 식으로. 아, 이렇게. 여기랑 똑같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한 판인 네. 거예요? 틈이 별로 티가 안 나네요? 왜냐면 그게 특수 프레스 베벨, 아까 유니클릭 기능 때문에. 예. 얘를 깐다. 평당 얼마 나오는 거예요? 평당이요? 네. 저희 평당은 계산을 안 하고. 그쵸. 저는 못 알아들어요. 네, 한 45만 원대요. 평당 45만 원? 40에서 50만 원 사이로 잡으시면 돼요. 근데 저희 마루 깔고요. 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방에 깔렸다고. 이쪽으로. 발페인트 궁금하시다. 네, 안녕하세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마감을 원하시는 거세요? 벽만 일단은 다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저런 텍스처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느낌으로 전체를 다 가져가죠. 맞아요. 요즘 그렇게 많이 써요. 저거에다가 천장까지 같이 하면 그렇게 이뻐요. 그래도 요즘 유명 디자이너분들이 벽 천장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발페인트 제품 회사 자체 정책이 친환경 소재, 모든 걸 안에 그런 본드 같은 그런 성분을 승진으로 다 해결을 했고요. 페인트가 처음 나온 색이랑 나중이랑 약간의 그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나중에 보수했을 때 시간적이 안 나나요? 그렇죠. 그게 없어서 더 좋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쉽게 그걸 커버할 수 있어요. 가장 손 많이 가는 부분, 스위치 이런 부분. 맞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내가 터치가 돼야지. 전체적인 시공하시면은 끝까지 모든 걸 저희가 다 관리를 해드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바르시는 분에 따라 다 손길이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페인트인 겁니다. 일반 페인트인 저는 쓱 발라가지고 컬러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네, 발페인트 같은 경우는 일반 페인트 도장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몇 배 정도 나요? 페인트마다 좀 다양한데 일단 유난히 발레나라는 제품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거의 우리나라의 기네스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말에 154만 원. 아, 끔찍하죠? 근데 그걸 잘 가지고 한 100kb 정도를 바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1층만 저 텍스처 넣어가지고 정말 만약에 30평으로 직사각형 30평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대충의 단가를 제가 좀 알 수 있어요. 30평이면은 한 250 안쪽으로. 그래도 500 안에서 끝낼 수 있겠네요. 못 끝내나요? 보통 보편적으로 800만 원 정도. 800. 병만. 와. 저는 다 그냥 이 느낌. 누가 연출하는데 조금씩 틀릴 수는 있어요. 손맛은 좀 있지만 기본적인 저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거 하려면은 이틀 만에 이걸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해서 그런 좀 거칠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저희 쇼룸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뜬구름처럼 은은한 딱 좋아하시는 그런 있잖아요. 느낌 아시잖아요. 오심을 아실 거예요. 딱 오시면 바로 이 컬러다. 이거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거. 네네. 딱 오시면 바로 결정이 되실 겁니다. 컬러에 대해서는. 목타시죠?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박람회를 막 돌아다니는데 목이 그렇게 차더라고요. 또 어디 하나 했는데 물을 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그거 느끼고. 저 뒤에 있는 쟤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 세멘토라는 제품인데요. 뭔가 그 시멘트 질감이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주거 공간을 한다고 하면은 그 쇼파 뒷자리에다가 한 칸의 포인트로 그런 식으로 아니면 현관 들어왔을 때 포인트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연출하면 멋있어서. 굉장히 연출이 멋있죠. 저것도 저렇게 한 장 원판이 저 사이즈인 거예요? 원장이? 이게 페인트예요, 이것도. 저거 페인트예요? 그럼 제가 페인트 회사인데 저희는 다 페인트입니다. 저희 페인트 회사예요. 얘도 페인트예요? 그럼요. 페인트로 이런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 지금 원판 이거 대리석 원판 세워놓으신 줄 알았어요. 페인트, 저희는 페인트 회사 구현할 수 있는 페인트. 만져봐도 되죠? 그럼. 이게 대리석 원판이 아니었어요? 이런 거를 좀 화장실 같은 데서 많이 하시고요. 괜찮죠? 그럼 얘는 만약에 욕실에 한다 그러면 시멘트에다 직접 바르고 나서 방수 보드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걸 붙이고 이제 그 위에 시작을 해요. 만약에 리모델링이면 타일 위에다 바로 시공하는 게 솔직히 제일 좋죠. 거기 방수가 이미 처리가 완전히 돼 있으니까. 신축이라면 하면은 완벽하게 방수 보드를 먼저 해주시고 그 위에 엎으면서. 근데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질감과 페인트로요. 그럼 얘는 줄눈이 없이 오히려 더 그냥 원으로 그냥 쭉 가겠네요. 줄 없이. 내리석과 타일하고 차이점 중에 한 가지는 매지가 없는 거하고 패턴이 어색함 없이 한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닥도 해요, 얘로? 바닥도 해요? 그럼요. 바닥도 다 보고. 거기 보면은 그것도 이제 만약 타일을 만약에 이런 진짜 고급 느낌처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타일보단 이게 훨씬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얘로 고급 타일의 느낌을 확 내면서 비용은 고급 타일 값을 안 낸다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저희 거 중에 그 한나 더 힐 거기 들어가는데 이런 연출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 마이크 시멘트처럼 돌과 유럽 느낌처럼 그런 식으로 연출되는데 그렇게 멋있었어요. 그렇게 연출할 수 가능하고 매지가 없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 훌륭하죠.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유럽에서는 이렇게 많이 바뀌고는 있어요. 국내에서는 이거를 그냥 큰 대리석으로 대리석으로 그냥 박아버리잖아요. 이 정도 하려면 얼마 정도 하니까 진짜 고급 대리석 하면은 4,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이걸 몇 장이 들어가 있어. 그거에 비하면은 아유 훨씬 싸죠. 그러니까 느낌은 충분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대리석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이 느낌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리석만의 차이가 있는데 저렴한 대리석 한다고 하면은 하지만 눈높이를 보시니까 저렴한 건 절대 생각을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폴리스터프란 자리 이거 제가 해서 하다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기분 좋게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빵빵빵!